9월 8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총 3일 동안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 장애인 골볼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충청남도지사배 전국 시각장애인 골볼 선수권 대회가 아산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충청남도지사배 전국 시각장애인 골볼 선수권 대회는 우리나라 골볼 종목 발전 및 신인 선수 발굴을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모두 출전하는 전국 선수권 대회인데요. 저희가 12월에 경기가 있어요. 세계 선수권 대회가. 그때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 전국 선수권 대회이고요. 앞으로 10월에 있을 전국체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남자팀은 충청남도가 우승, 전라남도가 준우승을 차지했고, 여자팀은 서울시청이 우승, 충청남도가 준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종석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가 지원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관한 제19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가 지난 3일 정읍시 전변 어린이 축구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올해로 19번째로 진행된 장애인이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는 음악이라는 장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아름다운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자 개최된 행사로서 매년 3,000명의 시민이 참여할 만큼 큰 행사입니다. 이날 공연은 가수 강원래, 장애인 퓨전 난타 WNW, 트로트 가수 방서희, 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 장애인 인디밴드로 이루어진 희노사팀 등 다양한 장르의 장애인 예술가와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 뜻깊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예, 우리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는 벌써 19번째를 맞이했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수 있는 우리 정읍의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무대에 설 기회가 부족했던 만큼 출연진들의 열정적인 퍼포먼스가 대중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매번 열린음악회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이 아닌 어떤 어울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문성아 대표는 계층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시작한 음악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함께 어울리고 하나 되는 열린음악회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만난 희망을 전하고자 시작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적 교류를 넘어 다양한 계층의 대중들에게 큰 감동과 에너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광양제철소가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도시락 배달 사업을 7년째 꾸준히 진행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 사업은 광양제철소에서 운영 중인 무료 급식소 나눔의 집에서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들의 결식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포스코 직원들의 급여 1%로 조성된 포스코 1% 나눔 재단과 광양시와 여수광양 항망공사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락 배달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집 밖과 같은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활동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지역 내 어르신 10명에게 도시락 제작을 맡겨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도시락은 광양제철소와 여수광양 항망공사 임직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홀몸 어르신 70가정에 배달한 것이 지금까지 약 8만여 개의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도시락 배달 사업과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기업 시민의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